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화 동지이자 평생을 여권신장 여성운동에 헌신해온 이효 여사가 향년 97세 일기로 어제 저녁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은 패스트트랙법 강행 처리 이후 국회가 장기 공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6조 7천억 원의 추경안 처리를 놓고 깨진 독 물붓기, 경제 회생의 마중물 논란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 소식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교수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쓴소리, 그리고 김원봉 서훈 방침 철회 소식 등을 묶어서 이진곤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방금 말씀드린 김대환 인하대 예. 명예교수시죠. 예. 이분은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요. 예.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노사정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을 지냈죠. 예.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노동 문제 이런 분야의 아주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분이 오늘이 아닙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바른미래당 정책 포럼에 나가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쓴소리를 했는데요. 예. 쓴소리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듣기에는 예. 단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의 유해피를 쓴 분배 정책에 불과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친노 친문 인사로서 자기 쪽 사람의 예. 이런 뼈아픈 지적에 대해서 좀 아프게 들어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고 교수 말씀처럼 김대환 교수가 정말로 노동 문제 전문가라면 사실은 그 뭐 현장에 오래 그러니까 장관하고 뭐 했으니까 전문가죠. 네. 현장 예. 전문가이면서 또 학자니까 예. 예,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전문가인데 그러한 전문가로서의 자기의 그 위상 이런 것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면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고 교수 말씀처럼 단소리가 이제 잘 들으면 단소리고 예. 잘 못 들으면 쓴소리가 되는데 안 들으려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 정부가 말이죠. 자기들 잘못된 정책 억지 쓰는 거 보십시오. 절대 저 정책을 안 바꾸거든. 네. 오직 한 길로. 그 죽을 때까지 이 길로 이렇게 가는 그런 식의 지금 정부 스타일인데 김대환 이 교수가 이런 말도 했는데 어설픈 진보 개념 없는 정치. 예,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진짜 어설픈지 아예 생각 자체가 없는지 개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대포 정치인지 예. 그런 느낌까지 줄 정도로 이 사람들 완전히 질주하고 있는데 목표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질주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예. 정말 국가를 어느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정해서 끌고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김대원 교수도 그 소득주도 성장의 그 맹점도 두 가지를 예.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했던데 하나는 정부가 소득을 높여준다고 해서 돈을 막 푸는데 그게 이제 주로 저소득층에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저소득 층은 주로 부채가 많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돈을 갖다 풀어도 자기가 그걸 소비로 쓰기보다는 부채 갚는 데 쓰니까 예.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소득주도 성장의 그 초점을 저소득 근로자에다만 맞췄다는 것이죠. 그 자영업자 이 부분을 외면을 했기 때문에 예. 자영업자 부분에서 펑크가 나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도 안 된 사람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정책을 세울 때는 기본을 확실히 알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현장 적합성이 맞게 이렇게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설립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이렇게 펴다 보니까 나라가 이꼴이 됐다. 내가 생각해도 화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저는 뭐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국민된 상식으로, 아, 국민의 그럼요. 예. 상식으로서 보자면, 소득주도 성장 혹은 임금주도 성장이 되려면, 그 소득이 바로 그대로 생산으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로 가고 그것이 생산으로 예, 연결되고. 그러니까 김대환 교수가 이야기하듯이, 이 부채 갚지 말고, 내가 받은 임금은 그대로 다 소비가 돼야지. 그것이 생산으로 돌아서 다시 순선을, 해가지고, 선순환이 돼야죠. 나한테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 경제가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 경제가 완전히 폐쇄 경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하고는 완전히 단절된 폐쇄 경제가 돼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그대로 완전히 생산으로 연결된다. 이두 가지 조건이 전제가 안 되면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 그 대외 경제 의존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높죠. 엄청스럽게 뭐 80, 90, 여전히 80, 90% 선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로 높은 대외 의존도인데, 여기서 우리가 소득을 높여놓으면 그게 생산으로, 우리 생산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런 시가 있어요. 국민들을 좀, 정말, 이 국민들이 모른다고 해서 너무,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속여먹으려면 나중에요. 정말 벌받습니다. 뭐 김대환 교수도 그렇지만 DJ 정부에서도 그 문화부 장관하신 김성재 씨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도 아마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하셨는데 그분도 과거에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참고를 해서 귀담아 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데 그 말하고 나서 정부로부터 상당히 압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었는데 이 정부가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쪽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애정과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 같으면은 그걸 정말 단소리로 알아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일 안타깝고요. 또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홍남기 부총리 지금 뭐 청년 실업이 최고 과제인데 정년 연장하겠다고 그랬어요. 검토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김대환 교수도 그 전혀 경제 논리에 맞지 않은 얘기다. 아무리 지금 평균 수명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얼마 전에 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표를 의식해서 노인층 표를 의식한 소리밖에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또 지적을 했더라고. 저는 뭐 타당한 지적이라고 그러니까 보거든요. 우리가 저기 문 대통령이 뭐 부산 경남 쪽을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저기 헬싱키 가서 헬싱키하고 부산하고 뭐뭐더 거리가 가까워졌다 내 고향 부산 이러면서 하는 건 깨알 홍보를 또 하더라고요. 누가 보든 누가 보든 그것은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죠. 그걸 자꾸 아니라고 오게 되면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정말? 그리고 이 정년 연장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젊은이들 이제 대학 졸업해서 바로 이제 직장에 진입하려고 그러는데 거의 다 막혀 있잖아요. 다 막혀 있는데 여기는 막아놓고 위에 터가지고 위에 그럼 더 이제 층층이 쌓이면 그만큼 중압감이 생기면 밑에는 더못 뽑잖아요. 어렵죠. 더못 뽑으면 그 뭐냐면 젊은 사람들의 진입을 더 막겠다는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입니까? 그게 책임 있는 경제부총리 거창한 그 이름이 이런 거나 하라고 했습니까? 애들 저기 젊은 사람들 진입 막으라고? 참그 정책을 펴도 말이죠. 저같이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정말 저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경제에 무식한 만큼 그 사람 저보다 오히려 더 무식한 것 같네. 이 홍남기 부총리 경제 컨트롤 타워는커녕 청와대 눈치만 봐가지고 어떤 평론가는 그랬죠. 이분은 경제 부총리 그 자리에 없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그렇죠. 있어가지고 오히려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런 아주 신랄한 비평까지를 하던데요. 그 저기 내가 모르는 거 억지 써가지고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 같으면 차라리 없어야죠. 왜냐면 있으면서 부총리라고 앉아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데 자기가 앉아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들이랑 꼭 자리를 주면 그 다음에 내 도장 찍을 이 자리를 만들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 도장은 건너뛰지 마. 뭐, 이제 행정을 간소하고 뭐 절차를 간소하고 이래 하지만은 규제를, 뭐 줄이라 이러지만은 그래, 줄여야 돼. 개혁해야 돼. 그 다음에 내 도장 찍을 자리는 남겨둬. 이거거든. 그러니까 경제부총리쯤 되는 양반 같으면
야, 내 이야기는 꼭 반영해야 돼. 내 생각은 반영해야 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맨날 거꾸로 가는 정책이면 그거야말로 그 어떤 분이 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 경제를 정말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뭐 홍남기 부총리뿐만 아니라 이낙연 국무총리도 그렇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제 할 역할을 안 한다는 거예요. 특히 미중 무역 전쟁 이것은 우리한테는 태풍 정도가 아니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아주 쓰나미로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거의 손 놓고 기업이 알아서 물론 정부 입장에서 어떤 입장 표명하기가 애매하니까 뭐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합니까? 그런 입장도 치우고는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뭐 현대제철의 뭐 고로 그 환경단체들이 문제 제기하니까 그 고로를 멈춰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게 뭐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예, 그게 뭐 한.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현대중공업 사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결은 했지만 이사회를 열어서 합병을. 그러나 실사를 지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노조가 반대해가지고 현대 중공업 측에서 말하자면은 대우조선에 가서 실사를 해서 이 가치가 얼마가 된다. 이게 평가가 나와야 그걸 토대로 해서 합병도 이루어지고 뭐 여러 가지 후속적인 조치가 취해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손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 대해서 간섭하고 싶은 건 한없이 간섭하고 예? 개입하고 싶은 건 한없이 개입하고 뭐 그 경영진까지 갈아치워버리고 예. 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책임져야 될 일에 있어서 그거는 각 기업이 알아서 하래요. 뭐냐면 정부 책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적극적인 외교전을 펴가지고 외교정책을 그렇죠. 분명히 세워가지고 네. 외교적 목표도 분명히 제시하고 이러면서 기업들이 거기에 따라서 저 경영 전략을 세우도록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손놔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저이 통상적 저 외교를 어떻게 한다든지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전혀 없어요. 아, 우리는 중간에서 입장 많지. 그러니까 당신들 알아서 이런 정부가 그럼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해서 전혀 개입을 안 하든지 그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권한을 행사하고 싶은 데는 다 개입해가지고 잔소리도 하고 그 협박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 양반은 처음부터 애초부터 그 기업들 가만 안 놔둔다고 협박하고 다녔잖아요. 예. 이런 거는 잘하면서 정작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외교 문제 특히 통상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무능 한 걸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이게 좀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남의 나라 지도자 칭찬하기는 그렇지만 일본의 아베 보면은 이 화해의 문제나 이런 것에서 미국 편에 탁 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진핑은 쫓아가서 만나가지고 또 손도 비비면서 딱 또 밀착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약간 견제하는 듯한 그래서 양다리 걸치 외교를 적극적으로 펴가지고 어느 쪽으로부터도 욕을 안 먹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손을 놓고 있으니까 다 양쪽으로부터 지금 불려다니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얼마 전에 뭐 해리스 미국 대사가 불러서 우리 기업들도 야단치고 중국에서는 또 뭐 삼성 SK 등 불러가지고 누구 똑바로 해? 또 이렇게 야단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아유 우리 입장 곤란해 이러다가 우리가 뭐 말했다가 잘못하면 덤터기 써 정부가 이렇게 손 빼고 발 빼는 게 크게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아베가요 아베 총리가 자기 개인적으로 저기 뭐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또 개인적으로 자존심 다 세우고 예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야말로 옛날에 그 한신이 뭐 저 나무 가랑이 밑으로 기었다고 하듯이 바로 그런 심정으로 트럼프 만나서 온갖 아부를 다 하고 진짜 예? 그냥 간 싹 빼놓고 예. 아부를 하고 찰싹 달라붙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저 이제 뭐 시진핑한테도 그러고 그 사람은 자존심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 트럼프 노벨 평화상까지 추천을 해줬지 않습니까? 예. 남은 나라 대통령을 이 나라 자기 일본이라는 나라를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자기의 네. 개인적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 이런 각오가 아니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맨날 하는 게 아베 비난할 줄만 알았지 아베 요만큼이라도 흉내 낼 줄 알았습니까? 그러면 문 대통령 맨날 아주 저기 점잖은 표정으로 그냥 해외 국빈 방문은 굉장히 즐기는데 그 정말로 그런 식의 적극적인 외교를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있는지 그럼 미국 가서 멍청하게 앉았다가 말이죠 이분 만나고 온거 아니에요? 김정숙 여사하고도
그러니까 확대에다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그 보면 정말 저분이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요즘 정부나 청와대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추경안 6조 7천억 원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모든 것이 추경안만 통과되면 경제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당에서는 깨진 독에 이건 물붓기다. 경제적 성장 효과도 0.1%뿐이 안 되었는데 그것마저도 전부 내년 총선 예산이다. 실제로는 민생 경제 예산 또는 원래 이 추경을 만들 때는 편성하라고 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산불 문제라든가 또 미세먼지 또 포항 지진 이런 재복구비로 추경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그런 예산은 아주 조금뿐이 안 되고 대부분은 민생 경제 예산이라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대부분 뭐 그냥 소비성 알바 예산 그런 것으로 치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요, 이게 추경이라는 것은 없어야 그게 정상이거든. 뭐냐면 추경은 왜냐하면 이 본래 예산에 이제 편성할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돌발 사태가 생겼다든지 예, 뭐 예. 아주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건데 우리나라 보면 본 예산 세울 때 말이죠. 저 요거는 좀 남겨놨다가 예. 예? 왜냐면 다 같이 하면 이게 예. 저 그 예산 그 뭐 저 인상률 올라가니까 슬쩍 그거 낮춰놓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나중에 또 이제 추경하자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는 무슨 뭐 저 생전 이제까지 유례도 없이 상반기에 뭐 추경해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길을 써가 추경해가지고 일자리 늘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해놓고 뭐 일자리 얼마나 늘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 엄청스러운 돈을 들여가지고 또 퍼질러 버려. 그 돈은 뭐 공짜로 생기는 돈입니까? 올해도 470조 슈퍼 예산 아닙니까? 예, 예. 그 돈도 보나마나 연말 가면은 또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겁니다. 예. 쓰지를 못해가 막 내려 보내잖아요. 지방에도 그러니까 못 쓰니까 이번에 김제동이 1,550만 원 사례비 사건이 난 거예요. 강연비 사건이 그냥 지방에서 받아가지고 다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추경을 만들었거든요. 물론 국회가 지금 이렇게 장기 공전하는 건 비난을 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국회 탓만 하지를 말고 지금 적극적으로 이런 경기 부양 대책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던 정책 전환을 해야만이 경기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집권 민주당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아, 정부가 이렇게 한 게 자유한국당 보고 왜 추경하는데 국회 안 들어오냐고 그러지 말고 이때는 민주당이 나서서 따끔하게 정부를 혼을 내야 돼요. 도대체 추경해가지고 지금까지 작년 추경해가지고 그 효과 분명히 어떻게 났는지 갖고 그렇게 저 뭐 그렇게 하면 일자리가 해결될 것 같이 하는데 왜 전혀 해결 안 되고 다시 큰 문제가 더 불거지느냐. 올해 추경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점에 대해서 따끔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는 추경 우리가 통과 못 시킨다. 예. 이렇게 혼을 내야 되는데 완전 무조건적인 뭐 정부 그 저 나팔수 노릇이나 해요. 그러면 과거에 민주화 이전에 무슨 권위주의 시대의 여당이나 지금 여당이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이번 예산도 보면은 뭐 이런 민생 예산이라기보다도 아까도 지적했지만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163억 어마어마하게 붙는 거예요. 산사태 예방단, 산림병충 예방단, 산불 예방단, 미세먼지 예방단, 예방단에가 네 개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단기 알바 일자리예요. 그것만 해도 한 5,600억을 그다 또 쏟아붓는 거예요. 한 몇 개월씩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0만원 뭐 50만원 이렇게 줘가지고 예방단이라 해갖고. 근데 그러면 지금 그렇다면 이 정부 이 사람들 진짜 정신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어제 오는 문제입니까? 그러니까요. 산불이 어제 오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럼 손 놓고 있었습니까? 추경 안 해주면 그런 걸 안 할 작정이었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식이에요. 무책임하게 어떻게 하면 국회로부터 돈을 더 많이 그 예산을 얻어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인심 쓸까? 5만 대 다니면서 인심 쓰는 거지. 누구 돈으로? 제가 아직 저 문재인 대통령 자기 월급 털어가지고 뭐 했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예? 예. 그리고 뭐 저 북한 도우자 하는데 저 정부의 뭐 김연철 또 통일부 장관 무슨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 정의용 무슨 안보실장 뭐 또 누구죠? 그 문정인 무슨 특보 이런 분들이
북한을 그렇게 그렇게 북한이 걱정되고 생각되면 우선 자기 월급 털어야 돼. 나는 그분들은요 자기 월급 한 1년치 안 받아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분들이거든. 어, 그렇죠. 뭐 했습니까 자기들이. 50억 40억 50억이 기본이에요. 네. 지금은 네, 정부 그런... 고위 관료들 그 재산 공개한 것도 그 정도 공개 내용은 실 재산으로 따지면 그 배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우리가 뭐 금모으기 했잖아요. 예. 사실 금모으기 그걸 해 그 자체로 무슨 뭐 그때 외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뭐냐면 국민들에게 그런 저이 설득력이 있거든. 그다음에 외국에 볼 때도 야 대한민국 국민들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가 위기를 넘어가는 저 그 노력 자기 희생 정신 이런 것을 높이 샀단 말이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 월급 그거 연봉 몇 푼 내서 무슨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정도의 자기 희생 이런 각오를 국민들한테 보이면서 돈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러면 그러면 국민들이 이해라도 해주지. 자기 거는 전부 악착같이 생기면서 맨날 국민한테 돈 내놓으라. 그래 참 우리 국민들이 호주머니를 탈탈 탈려가지고 지금 세금이 엄청나요. 전에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소비를 할라야 쓸 돈이 없어요. 경기가 나빠가지고 수입도 적지만 예. 세금으로 또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뭐냐면 우리가 분배 정책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복지를 향상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느냐. 그 돈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국민 여러분들 내놔야지. 이래가지고 전부 걷어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면 또 모르겠어요. 저는 이 대한민국 그 예산 편성해가지고 쓰는 거 보니까 별로 효율적으로 못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어디로 쓰이는지도 모르고 지금 돈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되면 이게 국민들 고통만 주는 거지. 무슨 뭐 평등, 분배, 그 말만 좋죠. 예, 그 대통령은, 아, 저 괜찮아요. 그렇게 좀 세금 많이 내도. 최근에 이제 많이 논란을 빚었던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국군 창설의 뿌리니 예. 또는 뭐 한미동맹의 뭐 토대니 이런 얘기를 해갖고 뭐 상당수 뭐 이념을 떠나서 진짜 많은 국민들이 좀 붕괴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지 정부가 김원봉에게 소원을 할 생각이 줘도 좋다. 일부 언론에서 앞서 나간 얘기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서훈 계획을 취소한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 참 청와대도 그 말하는 게 말이죠. 어? 그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하죠? 뭐, 예, 김원봉 이야기를 국민이 먼저 꺼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고 교수가 여기서 꺼냈어요 먼저? 아, 자기들이 띄우기 하다가 지금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래,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다른 자리도 아니에요. 예. 어? 현충일의 그 추념사에서. 거기서 김원봉이 뭐 그렇게 한없이 띄워놓고 그러면 아 이제 김원봉이 또 저는 서운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했으니까 저 양반이 이제 이쪽에서 서운하자 이러니까 정부 측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 국민들 반응이 안 좋다 안 좋아서 그러니까 그 동력을 좀 붙여주자 이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런 말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예. 그래놓고 하다가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아니야 왜 그래 나는 모르는 일인데 당신들이 이야기했잖냐 그 언론들이 그러던데 예. 아니, 누가 어느 언론이 제기를 했고 저도 예. 뭐 여러 차례 김원봉 서훈 그 뭐 얘기 나올 때부터 그건 시기상조고 예. 맞지가 않다 예.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들이 부추겼지 누가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 자기가 때려가지고 왜 우니까 왜 울렸어요. 이게 저 정말로 좀스럽게도 한없지 어떻게 청와대가 말이죠. 미안하다 이러면 되지.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다 이건 참 아니었다 이러면 될 때 그거를 또 언론 핑계 대 언론하고 그 요새 잘 지내면서 왜 또 언론 핑계를 댑니까? 그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남탓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진곤 교수님도 또 김원봉 문제가 터지니까 언론 탓을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정말 그동안 전 정부 탓, 또 경제가 안 되면 해외 탓, 또 최근에는 뭐 국회 탓, 야당 탓 이렇게 남 탓을 하는 데만 아주 이골이 난 것 같습니다. 남 탓만 하지 말고 제 할 일부터 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